그래서. 근데 어떤 이제 이렇게 저희도 소박하게는 운영을 하시고 또 생활도 하시고 하시려고 하면 또 어쨌든 그런 사람을 정교로 다 데려온다는 거는 경제적인 부분이랑 또 결부가 되기 때문에 또 사실 정교들이 그 부분에 놓지 못하는 것도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어떤 인터뷰 하신 거 보니까 천도제 기금을 네, 네. 세우셨다고 이런 이야기를 봤는데 네. 그러면 이제 그런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거는 또 어떻게 네. 현실적인 부분이라서 네, 네,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결을 해가실까? 그게 뭐 우선은 제가 막 처음부터 막 계획적으로 난 축원 천도제 뭐 기도비 막 이런 게 나빠서 안 한 건 아니에요. 제가 목이 안 좋아요. 그래서 염불을 많이 하면 목이 좀 많이 안 좋아요. 강의는 좀 그나마 나은데 염불하면 목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그 못하는 것도 있어서 안 하는 것이고 또 오랜 그러니까 부처님이 염불하고 무슨 뭐 그러니까 병사가 그러더라고요. 20대 병사니까 그런 당돌한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어떤 병사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스님 저분들이 기도비에서 5만 원 10만 원 냈는데 스님이 법회 끝나고 주소하고 이름 한번 불러주시고 그걸로 고마워하고 가시던데 스님 진짜로 그 이름 스님 이름 불러주시면은 그 병도 낫고 대학도 가고 하나요? 진짜 궁금해서 물어본다고 그러면 나도 해달라고 이제 그런 이제 약간 농담 반에서 물어보는데 그게 진짜입니까 스님?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아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그 사람이 마음이 간절하면 그 마음 본인이 간절한 마음으로 이 스님을 믿고 부처님을 믿는 마음으로 했으니까 됐겠지. 내가 불러준다고 될 것 같으면 내가 맨날 내 이름만 부르고 앉았을 거다. 그치. 네. 그러니까 이게 축원한다고 무조건 되거나 이거는 그냥 방편으로 우리 신앙의 전통 같은 거다. 그래서 우리 신도님들한테도 등은 달아요. 그러니까 등 다는 거 이 등 달면 실제 좋아지니까 다는 게 아니라고 그래요. 그럼 절 후원하는 마음으로 하나씩 달아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등을 달면 좋아지겠지. 막 그런 마음으로 다는 게 아니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절에 살림에 보태십시오 하는 마음으로도 달고 또 내가 등을 달면서 진짜로 아, 내가 마음의 등불을 켜서 마음속의 어두움을 없애서 진짜 깨달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게 발원등이라고 불러요. 내가 발심해서 깨닫겠다라고 발심하는 마음으로 그냥 그 마음을 그냥 하나 다는 것이고 이제 그런 차원이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제가 그 목표가 이 절을 옛날 같았으면 절을 막 키워가지고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절을 큰 절을 많이 만들어 사람들을 많이 오게 하고 이게 법당이 커야 사람들이 많이 오고 많이 와야 많은 걸 듣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게 맞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저는 비판하진 않는데 그 당시엔 그게 필요했는데 이제는 그게 필요하지 않다라는 걸 알고 나니까 아, 돈이 많이 필요하지 않구나. 그냥 우리 살고 그냥 쓸 수 있을 만큼만 있으면 충분하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불사비를 따로 안 걷겠습니다라고 한 이유가 서울법당은 나중에 낼 수 있음, 서울에 먼저 낸다 그랬는데 갑자기 여기를 내놓으니까 미안해서 서울분들한테 서울법당을 낼 수도 있다. 그러나 불사비를 따로 걷어서 내기보다는 여기 절을 운영하다가 알뜰하게 운영하겠고 알뜰하게 운영하다가 자연스럽게 모이면 뭐 연등값도 그냥 우리는 제일 큰 게 이제 그거예요. 그냥 이제 월간 자율 후원, 뭐 5천 원도 좋고 만 원도 좋고 자율 후원하는, 그냥 자율 후원하지만 거기에 따른 무슨 아무런 혜택이 없어요. 마음대로 후원하면 그걸로 끝이고, 물론 연말정산 해드리지만, 이제 그런 분들의 도움이다 보니까 이게 뭐 갑자기 막 확 많이 늘 수는 없는데, 그렇게서라도 조금씩 우리가, 그 대신 여기는 공양주 보살님도 없고, 종무소장님도 없고, 월급 주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 돈이 그대로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그냥 잘 모아서 어느 정도 모이면 그거 가지고 서울에 그 돈이 될 때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되면 그때 가서 불사도 하겠다. 그러면 따로 불사하려고 막 돈을 모을 필요도 없을 것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제 뭐 커지는 거는 뭐 그럴 수 있겠다만은 억지로 뭐 그렇게 막 이렇게 막 불사를 해가지고 만들 마음은 없고,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 그냥 마음 나는 분들이 이렇게 후원해 주는 것만으로도 절 운영하는 건 아무 문제가 없고, 아까 말한 것처럼 또 그 좋은 스님이 월세도 굳이 안 받아주신다고 하고 그러더라도 그걸 또 쓰지만 그걸로 네. 또 좋은 데 쓰고 하니까 뭐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막 그렇게 큰 저게 없고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어떤 시대의 흐름에, 시대의 흐름, 변화, 변화한 흐름에 또 맞는 방향으로 가지고 가고 계시고, 그런 상황에서 어떤 큰 규모, 꼭 큰 재산, 뭐 많은 경제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또 이런 것들이 뭐 크게 욕심을 이렇게 안 내셔도 되는 상황들이 또 된 거네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시대가 도와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일요일 날 실시간 법회를, 일요일 법회를 하는데, 법회 끝나고 나와서 이렇게 보면 한 3,500 이렇게 클릭 수가 됐더라고요. 그러면은 3,500이면 못해도 한 1, 2천 명은 어딘가에서 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법당에는, 우리 법당은 100명밖에 못 들어가지만, 이게 다 들어간다 쳐도 실제는 30명 들어와서 법회를 하지만 한 1,000명 이상이 어딘가에서 앉아서 하는 거니까, 그게 뭐 굳이 법당이 아니더라도, 그것도 전국만이 아니라 좀 전 세계에서 그러니까 막 미국, 유럽 뭐 다양한 곳에서 이렇게 이분들이 공간 제약 없이 들을 수 있으니까, 이게 뭐 굳이 저를 키우는 게 이제 의미가 없는 시대가 됐구나, 뭐 이런 생각이 예, 들어요. 예. 좀 힘드실 때는 뭐 아직 힘들다 이런 거 느끼시지는 않나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 같으면 지금 나와서 너무, 지금은 너무 좋고요. 이제 제가 힘들다고 하면 그 공부 안 될 때 있잖아요. 내가 공부가 부족하다고 느낄 때, 그게 제일 힘들죠. 아마 종교인들은 다 비슷하게 느낄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공부에 대해서만은 내가 자신만만하고 싶은데, 요즘에 신도님들 수준이 얼마나 높아진지 몰라요. 신도님들의 공부가 너무 높아져서, 저도 신도님, 우리 법우님들이 저를 공부시킨 거예요. 왜냐하면 20년을 그분들과 이렇게 공부하고 탁마하고 살아오다 보니까, 공부 많이 한 분들이 이렇게 이런저런 질문을 할 때, 그걸 명쾌하게 답을 못했을 때, 제 스스로 이렇게, 그때처럼 힘들 때가 없어요. 그때처럼 정말 이렇게 비참하고 자괴감을 느끼고 그럴 때가 없죠. 그래서 정말 그럴 때가 제일 힘들 때라서, 아 정말 이 공부, 그러니까 이게 공부할 수밖에 없었고, 그게 또 저를 공부하도록 이끌어줬고, 그런 게 아닌가 싶었었어요. 근데 지금 스님하고도 말씀 나누면서도 생각하는 건, 그 영상 보면서도 생각했는데, 어려운 단어를 절대 안 쓰시거든요. 굉장히 평이하게 말씀하시고 쉬운 단어들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이렇게 그냥 고개가 이렇게 끄덕여지는 거예요. 그런 거는 공부를 정말 그 안으로 깊게 해오신 그런 결과인 거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지금 대화 나누면서도 지금 제가 계속 하는 생각인 거예요. 아 정말 어려운 단어를 안 쓰시는구나. 복잡하고 어렵고 이런 단어를 안 쓰시는구나. 근데 의식하시고 그렇게 안 쓰시는 건 또 아니시잖아요. 많이 써요. 근데 우리 영상도 보다 보면 뭐 다양한 교리 자체가 어렵잖아요. 교리 자체 용어는 뭐 어쩔 수 없이 그런 그러니까 그런 용어들을 쓰게 돼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게 딱 듣고 싶은 분들이 와서 들으시니까, 요즘은 그나마 좀 어려운 걸 많이 쓰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나마. 그래도 알고 알아들으니까. 근데 옛날 같으면 병사들, 장병들과만 만났으니까 이런 말을 쓸 일이 없었죠. 뭐. 그렇죠. 장병들에게는 이런 얘기 써봐야 아예 불교용을 모르니까. 그렇죠. 네, 뭐. 혹시 이제 군 승으로 20년 활동하시거나 또 이제 이렇게 목탁서울이 오랫동안 마음 공동체 뭐 유튜브 이렇게 활동해오시면서 제일 보람 있다, 제일 기쁘다 하는 어떤 그런 순간에 대한 이야기들도 좀 있으신가요? 네, 네. 그러니까 제일 기쁠 때는 그런 때죠. 이렇게 그 너무 큰 괴로움으로, 그러니까 제가 뭐 중간에 이제 제가 공부하겠다라는 마음으로 목탁사 활동을 당분간 이제 딱 안 하고 막 홈페이지도 닫고 막 이런 적도 있었다 했잖아요. 그런 한 몇 년의 기간을 빼고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그래도 꾸준히 이렇게 공부를 계속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내가 완성되고만 법을 펴운다면 그 불교가 없었을 거 아니에요. 남아나지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불교의 특징이, 그 불교는 네가 완전히 공부가 끝나고 나서 법을 설해야 돼 하는 게 많다 보니까, 불교에서는 젊은 성직자들은, 젊은 수행자들은, 스님, 젊은 스님들은 세상에 없어요.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욕먹거든요. 완전히 깨닫고 나서 나와야지, 아니면 어느 정도 익혀 나서 나와야지. 그러니까 이제 세상에 나올 때쯤 되면
50, 60, 70이 돼야 나오는데, 그때서 나오면 이제 기력이 빠져가지고, 맞아요. 활발하게 포교 활동을 못해요. 예.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20년 동안 군에 있었다 보니까, 이제 제가 좀 어찌 보면 그 기존 질서에 편입 안 된 채, 제 나름대로 또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었기도 했고, 또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제가 공부가 조금 이제 좀 어느 정도 공부를 했구나라고 느끼기 전에도, 그냥 쉬운 얘기를 하는데도 거기서 이 얘기를 듣고 뭐 10년 동안 괴로워하던 문제가 이렇게 예를 들어 해결됐다든지 이런 사람을 만나면 아 내가 부족한 대로 그래도 이제 그래도 내가 이것을 해야 되겠구나 또 이런 생각을 가지기도 했고 또 요즘 같은 경우도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죠 이렇게 정말 어찌 보면 세상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있잖아요 그러니까 병원 뭐 한의원, 대체의학, 무슨 종교, 뭐 심리학, 상담실 모든 걸 다 가봤는데 해결이 안 되는데 마음 공부하고 해결이 됐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이제 뭐랄까 확신 같은 게 뭐냐면 당연히 그럴 수 있다라는 게 왜냐면 세상에서 하는 모든 가르침은 분별의 구조로 분별로 분별을 깨는 그 구조라서 분별을 벗어날 수가 없는 세간의 가르침이거든요. 그러니까 세간의 가르침이 갈 수 있는 게 있고 못 가는 게 있어요. 그리고 할 수 있는 한계 같은 게 있어요. 근데 이 출세간의 가르침은 분별의 구조 자체를 처음에 한 번도 안 해본 공부라서 시작하기 어렵겠지만 이게 이거에 대한 어떤 말귀를 알아들으면서 이제 이 공부에 대한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면 이게 내가 괴로움의 구조 자체를 무너뜨린다 할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이렇게 문제가 있을 때마다 찾아가서 상담실 찾아가고 여기저기 찾아가서 해결 아닌 해결을 하고 조금 나아진 것 같다가 또 어려지면 또 찾아가고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이 모두가 다 모든 괴로움은 똑같은 하나의 괴로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체의 괴로움의 구조를 그냥 딱 확인하게 된다면 앞으로의 모든 괴로움을 뭐 꼭 내가 힘들 때마다 법륜스님 찾아가서 즉문즉설 답 듣고 좀 행복해지고 못하잖아요. 법륜스님 한 분이고 중생은 많으니까 내가 법륜스님이 되면 된단 말이죠. 내가 내 문제를 어떤 문제도 똑같이 해결할 수 있는 그 지혜가 있으면 자기가 자기 문제 해결할 뿐 아니라 누구든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지혜가 자기에게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게 어렵지 않게 가능하단 말이죠. 이제 좀 종교들 이야기도 조금 뭐 해보고 싶은데 네네. 좀 코로나19 그런 상황들 속에서 종교들도 지금 매우 좀 위기?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종교들이 벌인 일들 때문에 또 사실 또 종교들이 더 신뢰를 잃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거든요. 네, 작년에서 네, 네. 올해까지 거쳐오는 동안. 좀 이런 상황 속에서 종교가 어떤 역할을 좀 해야 되는지 어떤 정신으로 세상에 도움될 네, 네. 수 있게 네. 진짜 정신 차려야 되는지 이런 이야기도 좀 네. 아마도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어찌 보면 이게 인터넷이나 유튜브나 뭐 이런 것들도 이제 더 많이 이렇게 될 것 같고 그 어느 때보다 이제 사회가 막 이렇게 막 통합되고 하나로 연결되잖아요 전 세계 하나로 연결되고 그것 때문에 이제 지금까지 그 이 불교 가르침이 뭐 20년 넘게 이전에만 해도 불교가 이렇게까지 세계적으로 막 주목받을 거라고는 생각 못했고 또 뭐 명상이나 뭐 웰빙 뭐 이런 범영성 관련된 이런 것들이 이렇게까지 주목받을지 몰랐는데 지금은 엄청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모르긴 해도 앞으로의 미래는 지금 뭐 2012년이니 어쩌니 무슨 뭐 휴거니 무슨 뭐 후천 개벽이니 어쩌고 저쩌고 뭐 또 불교계 안에도 그 저 타너 스님이 예언을 했느니 어쩌느니 이런 모든 얘기들이 어쩌면 이런 것들을 예견한 것 같아요. 뭐냐면 이제 사람들이 이 분별의 세계, 중생으로서의 분별의 세계로서 살던 시대가 이제 좀 어느 정도 끝나가고 이제 새롭게 깨어나는 시대, 그러니까 이게 깨달은 사람들의 시대. 이제 깨달은 사람들이 점점 더 급격하게 많아질 수밖에 없는 시대로 이제 전면적인 변화가 시작되지 않을까. 근데 그게 지금 이미 그래 되고 있는 것이 진짜 20년 전에, 10년 전에를 봤을 때 불교가 이렇게까지 이럴 줄 몰랐고 세계적으로 막 확 전파됐는데 서양의 영성 지도자들을 보면 불교란 이름 쓰지 않고도
많은 사람에게 이 깨달음을 또 안내하고 있고, 또 그런 것들은 제가 말한 것처럼 20년 전에 인터넷이 없었잖아요. 그리고 10년 전만 해도 스마트폰이 막 초기 단계였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18년 전에 인도에 갔을 때, 히말라야에 갔을 때, 히말라야 5000고지에서도 인터넷, 뭐 3000고지, 4000고지에도 인터넷방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고 또 1, 2년 있다 보니까 히말라야에 간 제 도반 스님이 저한테 히말라야 4000, 5000고지에서 카톡을 보내왔을 정도로 이렇게 갑자기 빨라지잖아요. 이것이 이제는 이 영성계랄까? 이 마음 공부하는 종교계에 급격한 변동을 가져올 것 같아요. 아주 급격한 변화를. 그래서 이게 급격하게 종교가 변하지 않으면 시대가 급격하게 변하잖아요. 잠시도 늦출 수 없으면 빠르게 변하는데 종교는 그냥 특히 불교 같으면 그냥 이 전국에 예를 들어 불교적인 사찰이나 이런 데 가만히 있어도 와서 이런 게 다 있으니까 열심히 안 해도 그냥 이렇게 안주에 있다가는 큰일 나는 시대가 이제는 올 것이고, 그것을 이제는 꼭 종교인들만이 그 역할을 대신하진 않는 시대. 왜냐면 이거는 어찌 보면 열리는 시대라는 건, 깨어나는 시대라는 거는 둘이 아닌 하나, 불이법, 그러니까 출제가 종교와 비종교, 이 종교와 저 종교, 남녀, 이런 모든 둘로 나뉘는 갈등이 다 통섭, 다 하나로 이제 열리는 시대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는 이제 종교인과 비종교인 간의 갭 이런 것도 이제 없어질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이 깨달음을 안내하는 사람들도 이제는 비종교인들 전혀 상관이 없어요. 또 옛날에는 어떤 뭐 매체 같은 데서도 무슨 교수, 뭐 무슨 종단에 몇십 년을 공부한 무슨 뭐 종정 뭐 이런 타이틀이 되게 중요했다면, 유튜브로 인해서요 그 타이틀이 중요하지 않은 시대로 바뀌어버렸어요 지금. 이게 어찌 보면 상당히 놀라운 변화예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진짜 대학교 교수나 불교도 불교 안에서 나름의 그 유명한 그 이름을 가진 사람만이 중요하고 그 사람들 말만 듣는 시대였는데, 지금은 그게 전혀 상관없어요. 그 유튜브 구독자 많으면 어찌 보면 속칭 구독자 많으면 그 사람을 전문가로 그냥 이렇게 인정하거나, 꼭 전문가 아니더라도 그 사람의 말을 무시하지 않던가, 이게 사회도 그렇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편으로는 다행인 게, 이 대중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지혜, 대중들의 어떤 집단 지성, 대중들의 지혜가 상당히 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중들이 많이 그 얘기를 듣는다라는 거는 그만한 이유가 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대중들이 이제 시대를 이끌고 가는 거지, 이제는 종교가 이끌고 가는 시대, 기존의 어떤 틀, 고정된 틀, 이 전통, 이게 이끌고 갈 시대는 이제는 지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보다 좀 깨어나는 어떤 종교성을 지닌 어떤 사람들, 그게 뭐 남자, 여자, 뭐 종교, 비종교 전혀 상관없이, 그런 중심으로 이제는 재편될 것 같고, 또 지금 그렇게 몰랐게 재편되고 있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는 스님이, 그것도 큰 절의 스님이, 큰 절, 이렇게 절도 좋은 스님이,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랬어요. 땅에 절을 크게 만들면 거기서 점을 봐주거나 온갖 이상한 짓을 해도 먹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절에 압도돼가지고 신도님들이 그걸 믿는 거예요, 그냥 맹목적으로. 그런데 지금은 그게 사라져서 큰 절에 나름 이름 있는 스님 말을 믿는 게 아니라 들어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아까 말한 깔라마경처럼 이제 사람들이 이게 뭐 이름 있다, 명함 있다, 그거 듣지 않아요. 직접 들어보고 내가 확인해서 내가 맞다 하면 그때 듣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큰 절에서 나오는 신도님들이 막 만 명 있는 절에 주지 스님보다 구독자 만 명, 2만 명, 3만 명 거느리고 있는 그 유튜버, 20대 젊은 스님도 아닌, 아무것도 아닌 유튜버가 그렇게 그 영향력을 행사하고, 또 실제로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는 언론 매체에서도 그런 사람들을 섭외해서 강의를 하더라고요. 예. 언론 매체에도 그런 분들을 강의를 하더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시대가 점점 오게 되면 점점 이제, 종교가 변화하지 않으면, 그렇다고 종교가 다 무너지진 않을 거예요. 잘, 그런 어떤 변화를 잘 따라간다면. 사실 이게 불교의 가르침은 이 세상을 선도할 만한 게 불이법의 가르침이라는 게, 지금 양자 물리학이니 모든 세계가 전부 다 불교의 가르침 쪽으로 오고 있잖아요.
모든 게 모든 면이 그렇게 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불교가 점점 더 이렇게 쉽게 말해 탄탄해지고 있거든요, 사실은. 근데 정작 불교는 훨씬 뒤처지고 있다라는 게 되게 아이러니한 거죠. 그러니까 이 좋은 걸 가지고 우린 이거를 그냥 기복하고 기도하고 뭐 이런 걸로만 쓰고 있으니까 지금 실제 절은 좀 뭐랄까 이렇게 퇴화가 일어나고 있는 게 코로나 이후로 점점 더 심해지는 게 확실한 이유가 그렇지 않아도 이제는 할머니밖에 없었거든요, 절에. 절을 운영하는 대부분은 이제 60대 이상 할머니들이었어요. 70대 넘어간 할머니들이 많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절을 안 와도 안 오게 될 뻔인 거예요. 근데 이 할머니들은 안 오게 된게 2년이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다리도 점점 더 아프고 힘들어서 언데다가 또 종교인들이 목사님 신분도 마찬가지예요. 걱정하는 게 나는 평생을 절에 다녔기 때문에 초하루 절에 안 가면 큰일 날줄 알았는데 절에 안 가도 별일도 없고 교회 안 가도 뭐 하나님이 크게 심판하는 것 같지도 않고 별 차이 없네. 그러면 이제 굳이 안 가도 된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이제 점점 생기고 그러면 이제 종교 인원이 확 줄어들 수 있고 또그 할머니들이 이제는 10년만, 5년만 지나도 이제 확 사라져요. 그럼 지금 사찰 재정을 튼튼히 바치고 있는 사람들이 사라지고 지금 30, 40대는요, 그 밑에는요, 옛날 할머니들처럼 축원비 내라. 이름 불러주고 축원비 내는 걸 이해를 못해요. 그걸 왜 내야 되죠?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과 이제 그 종교가 맞닥뜨려야 되고, 그러니까 이 종교의 수성한 가르침을 가지고 종교의 정말 그 본질로 돌아가서 종교의 핵심이 뭐냐? 지금까지 왔던 그 방편에 치우쳐 있던 그런 건 이제 과감히 정리할 건 정리하고, 그러나 그걸 다 무조건 버리라는 거 아니죠? 뭐 전통, 아름다운 전통은 뭐 지키더라도 거기서 핵심적인 가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잘 되살리면 유일하게 어떤 이 불교적 정신이 불교의 깨달음, 이 놀라운 가르침이 시대를 이끌고 갈수 있는 정신문화의 최정점에 불교가 있다라는 건 우리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학자들, 교수들 이런 사람들이 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 불교만이 그거를 못 쫓아가고 있다라는 게 참. 시대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요소는 충분히 그렇죠. 있는데, 예. 그걸 제대로 발휘를 지금 못하고 있는 거에 대한 안타까움을 그렇죠. 얘기하시는 뒤처지고 거죠. 있죠. 예. 근데 코로나로 인해서 그 일은 이제 점점 더 심해질 것이다. 예, 더 과속화될 것이고. 지금 문 닫는 교회가 실제 모 불교신문사 기자분이 와서 얘기를 하는데, 그 광고에 이게 사찰 매매하는 광고가 요즘에 은근히 늘어나는 걸 보니까 교회는 더 심하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벌써 월세, 대부분 교회는 월세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월세가 안 들어오니까 당장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그 사실 제가 여기 온다고 생각 못하고 군에 있을 때, 이제 전역하면은 절을 하나 해야지 생각했을 때, 절은 내놓은 데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포교당을 하나 해야지 생각했을 때, 교회를 많이 찾아봤어요. 엄청 많더라고요. 왜 교회를 찾아봤냐? 교회는 깔끔하게 인테리어는 다돼 있는데, 저는 이제 그 돈을 쓸, 돈이 없으니까 돈을 안 쓰고, 인테리어 그대로 놔두고, 십자가도 그대로 놔두고, 그 앞에 불교, 이렇게 수미단만 하나 갖다 놓고, 불상만 하나, 십자가 앞에 부처님 딱 모셔놓으면 그것도 너무 되게 좋을 것 같은 멋있는 거예요. 그림이었을 것 예, 같은데. 너무 좋을 것 같은 거. 그래서 그렇게 그냥 하면 전혀 뭐 돈도 안 들고 너무 좋겠다. 왜냐면 교회가 너무 많이 지금 내놓고 있으니까. 근데 그 정도로 이제 지금 이미 그렇게 되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팬데믹 한 번만 더 와버리면 진짜 종교는 뭐 더욱더 힘들어질 것 같아요. 이제 팬데믹 때문에 종교인들도 이제 종교도 어려워졌지만 사실 일반 사람들, 일반인들 중 일반인들도 세상 자체가 지금 너무 맞아요. 어려워져서 네, 맞아요. 좀 극단적인 경우도 되게 많이 발생하고 있고, 근데 좀 이런 분들의 마음에 어떻게 좀 힘이 돼줄수 있을까, 실질적인 도움이 돼줄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좀 이렇게 마음이 좀 힘들 때좀그 자기 마음을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좀 쉬운 일상에서 좀 실천해 볼수 있는 해볼 수 있는 좀 쉬운 방법 있으면 좀뭐 여러 아, 가지 소개를 좀 그냥 해주시면. 구체적인 방법 하나를 만약에 소개해달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사실은 그 치유에 관련된 이야기가 사실 지금 유튜브 채널에 올라가 있는 대부분의 설법들이고, 구체적인 이제 방법 아닌 방법 하나를 이제 얘기해달라고 한다면, 저는 가장 핵심이, 결론적으로 말하면,
법문 듣는 거, 강의 듣는 거. 왜냐면 그게 부처님의 방식이었고, 부처님은 평생 다니면서 법을 설했던 거거든요. 선사 스님들도 끊임없이 법을 설했던 것이고, 그러니까 그게 제일 중요하고, 요즘에 뭐, 요즘에 인문학 강의 특강 같은 거 요즘에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제 저도 이게 여기가 이게 절이 아니라 어찌 보면 불교 인문학 강의실 같은 느낌이에요. 법회하고 불교대학 강의 딱 밖에 없고, 식순도 최소화시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유튜브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냥 강의 듣듯이 듣는 거예요. 근데 방법을 찾으면 오히려 안 되더라는 거죠. 이 방법 저 방법 막 하나의 방법을 찾으면 그 방법에 매이게 되고 거기 머물게 되고 안주하게 되고 이 방법을 통해 어디로 가야지 하는 둘로 나뉘는 마음을 자꾸 키우는 건데 그러니까 꼭 법문이 아니더라도 법문이나 좋은 강의를 자꾸 듣으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 지금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되게 좋은 게 뭐냐면 꼭 이 법문이 아니더라도요. 지금 이제 법륜 스님의 증문즉설 듣는 사람이 100만 명이잖아요. 제가 이렇게 많이 구독자 많아진 게 법륜 스님 증문즉설을 듣다 보면 연결된 동영상으로 제게 한 번씩 뜬대요. 그렇죠. 그래서 온 사람이 많다는데 예를 들어 법륜 스님 증문즉설도 그렇고 요즘에 인문학인데 약간 철학 내지는 종교 내지는 이런 어떤 이 지혜를 전해주는 인문학 강의 같은 게 은근 인기예요. 뭐 최진석 무슨 네네, 노자를 네네, 하는 네네. 교수라든지 뭐 또 누가 또 들어보라고 막 보내주는 분들이 계시는데 어떤 또 여자 교수님이 또 그 관련된 얘기 뭐 이런 식의 일반 인문학 강의인데도 불구하고 좀 이런 마음 치유라든지 이런 쪽에 강의하는 분들도 은근히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은 게 그런 것 뭐 혜민 스님, 법륜 스님 같은 분들이 이렇게 저변 학대랄까요? 범 마음 공부, 범 영성 관련된 저변 학대를 엄청 시켜주고 있고 지금 뭐 뉴에이지 관련된 것도 마찬가지, 시크릿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크게 봤을 때는 어쨌든 이 공부에 관심 가진 사람들 많게 해주고 이렇게 이제 저변 학대가 되면서 누구 강의도 좋으니까 나에게 맞는 강의를 찾아서 들어보면 이게 처음에는 지식 강의 듣다가 나중에는 내 마음을 치유해 주는 걸 듣다가 누구나 그 마음만 있으면요. 처음에는 무슨 영성 채널 보다가 무슨 심리 치유 듣다가 철학 채널 듣다가 이제 여기서 이게 들을 때 이제 이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마음을 열고 듣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특정 종교나 특정 사상이나 특정 뭐만 보겠다 이런 생각 없이 어디에도 마음을 열고 무엇이든 찾아보겠다. 이 마음만 가지고 공부를 하면 거기 갇혀있지 않게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종교 사상처럼 상관없이 내 근기 처음엔 요게 맞았는데 한 1, 2년 듣다 보면 이거 말고 요즘에 또 유튜브가 알아서 띄워줘요. 네, 이거 말고 알고리즘으로 조금 더, 네. 조금 더, 조금 더. 그러니까 저도 지난 20년을 돌아보면 20년 전에는 안 들리던 게 1년, 2년, 3년 공부를 해가며 해가수록 점점 더 이렇게 확장되면서 맞아요. 많은 게 보이고 네. 더 이렇게 됐던 것 같으니까 그러다 보면 점차 결국에는 완전한 깨달음이라는 괴로움을 완전 해결해주는 그 결국엔 그 자리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그게 또 우리 이 근원적인 종교적인 이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렇게 마음을 열고 공부를 일단 해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 마음을 열고 듣기만 하면 된다. 마음을 열고 듣기만 하면 된다. 이 말씀도 네.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네. 보통은 어떤 내가 먼저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나의 그게 다 분별이죠. 네. 그거에 막혀있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제대로 치유하지 못하는데, 이 완전히 마음을 연다고 하는 게, 여기에서 얻어올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